로 나오게 돼서 또 여러분하고 소통하게 돼서 반갑네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우리 이제 신딸, 막내딸 영지선녀 인사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순화당 어머니 신딸 영지선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진실해 보여요. 영란 씨가 제가 성이 박씨인데 박진실이야. 여러분, 나는 본명이 박현주인데 이제 진실로 바꾸려고 여러분들 때문에. 선생님 진솔해 보여요. 선생님 그런 말들을 참 여러분들이 단아해 보여요. 진실해 보여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칭찬이겠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시간 방송에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감사해요. 기회 반,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되네요. 일상에서 탈출해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또 이런 빨간 원피스를 입을 일이 없어요. 무당님으로.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딸하고 우리 이제 신제자 이제 며칠 됐죠? 한 달, 두 달, 두달 됐나요? 우리 영지선녀 두달된 애동이하고 이렇게 보조출연 같이 해서 하니까 너무 좋고 좋은데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지혜씨 안녕하세요. 박두현씨 안녕하세요. 읽어줘 이게. 네, 반갑습니다. 코코아님 반갑습니다. 와 선생님 예쁘세요. 정말 통장 번호 대 1,000원 드릴게. 공수경님 예쁘다고 안녕하세요. 한 양반들만.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정순 씨 예쁘시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예쁘겠지 이제.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반갑고 안녕하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순화당 선생님. 순화당 선생님 안녕하세요. 쌤 이쁘세요. 나는 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듣고 이렇게 50이 넘어서야 이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젊었을 때는 이쁘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 견적이 많이 나오겠다 이 소리만 들었어. 근데 손은 댄 적이 없고 자연 내코눈뭐다 그러는데 왜 20대 때 한참 이쁠 때에 너무 예뻐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50이 넘어서야 왜 예쁘다는 소리를 듣느냐고. 인제 운이 들었나 봐요. 제 운이 대운이 들었나 봐. 이렇게 예쁘다고 하고 진솔해 보인다고 하시고 하니까 아무튼 여자이기 때문에 듣기는 좋아요. 여러분들의 말이 네, 정말 반갑습니다. 고우세요. 고마워요. 항상 이런 얘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게 귀가 듣기 좋은 얘기는 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현지야? 저 점사 오신 분들이 막 점사 먹는 칭찬해주시네요. 사람. 네. 그렇구나. 우리 종님이었다. 종님아, 피해 없지. 저도 이쁘고 싶어요. 마음이 예쁘면,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마음, 선심. 마음이 예쁜 것은 외모가 아무리 예쁜 것보다는 그 마음이 예쁜 것이 외모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어떤 미모보다도 가치가 있고 그 예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청자가 100명 들어왔어요. 나또 이렇게 사람들 또안 들으면 그러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또 걱정했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럼 100년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실시간에 지금 처음이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오늘 우리 시골 말로 쨔를 좀 내고 왔어요. 메이크업도 받고 평소에 안 입는 옷도 입어서 이왕이면
여러분한테 예쁜 모습을 보이고자 오늘 조금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또 신경도 썼지만 저 나름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왔어요. 요즘 PR 시대잖아. 그러니까 순화당을 PR 할 수 있는 순화당 삼행시를 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사팀 문 좀 떼주세요. 네, 네, 네. 순. 순수해 보여요. 화. 화려하지도 않아요. 당찬 점사는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순화당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죠? 네네네. 지금 어떠세요? 아, 저는 이제 여기 배짱이 멘토가 제 이제 진정이나 마찬가지야. 저를 또 알리게 한 기본적인 또 방송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뭐 떨리거나 아니면 뭐 새롭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나오셨는데 부담은 돼요. 바쁘셨죠, 그동안. 그렇죠. 테마롭고 하셨고, 그죠? 네네네. MC도 보셨어. 네네. 옆에 있는 이제 댓글이. 야, 우리 영지선녀를 알아보시네,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리 영지선녀의 댓글이 올라오네. 엄마로서 너무 뿌듯하다,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영지선녀,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말로 이렇게 신이 내린 제자야. 하늘이 내린 제자이기 때문에 영광과 친절과 예의를 같이 갖춘 제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하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정란 씨, 순화당 선생님을 처음 뵈세요. 테마로 안 보셨나요? 엑소시스트도 하셨다고. 엑소시스트를 안 보셨나요? 아, 좀 서운타.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처음 봤다고. 영란 씨, 보니까 어때요? 영란 씨, 어떠세요? 아, 그래요. 우리 유호근 씨가 우리 영지선녀님 너무 영검하다고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정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엄마가 인정하는 우리 영검한 신딸 영지선녀예요. 여러분, 많이, 무릎하게 우리 점사도 많이 이렇게 우리 아이 우리 제자한테 이제 고민 상담 많이 하시고 또 잘 풀어나갈 거니까 많이 성원해 주세요. 네. 네. 이웅 누구시지? 울었대요. 저랑 전화 점사하시고. 전화 점사하고. 그랬구나. 영지선녀님 식구시 또 이제 감동 깊었어요. 순화당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셨는데. 엊그제 같아요. 우리 연기 내릴 때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났다네. 근데 우리 영지 선생님 달라지지 않았어요? 신 받기 전에 하고 지금하고. 영지 선생님 말해보세요. 여기 산층인. 저 얼추 살도 빠지고 몰골이 진짜 거의 아프리카 난민 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살이 찌고 있어요. 살을 찌고 바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호흡기에 기관지 쪽으로 불치의 병이 있었거든요. 호흡을 잘 못하시는. 그런데 그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신을 받고. 특별한 약을 먹지도 않고 이제 오로지 기도로만 전념을 하는데, 기도라는 약을 먹었는데 그 약에서 할아버지 도술로 정말 호흡기에 이렇게 숨을 모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동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질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여러분 너무 편안해 보이죠? 신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신약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순화당과 영지선녀를 만나서 여러분한테 우리가 신약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 톡도 알려주셨잖아요. 말해봐. 그 저가 신받고 한 2주 있다가 이거 용환적 지금 촬영한 날인데 그 촬영한 날 촬영 다 끝나고 갑자기 배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그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동자랑 병원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병원 가지? 그냥 체했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생리통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리통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용환점주 촬영한 날 응급실에 가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난소에 9cm짜리 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냐면 그거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수술 해가지고 그날 혹을 뗐는데 이게 거의 애기 낳는 거랑 비슷하대요. 이게 혹 빼는 게. 근데 저는 다음날부터 의사가 놀랐어요. 다음날부터 멀쩡하게 돌아다녀가지고
다들 못 걸어 다녀요. 6주, 5주 이상을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지 선생님은 다음날 퇴원을 해서 손님을 받았어요. 하루에 10명씩 보는 광행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이렇게 우리가 600배, 700배, 1000배는 기본으로 매일 법당에서 하고 정말 정진하는 제자거든요. 여러분 순화당 대자잖아요. 빡센 훈련을 시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순화당한테 신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돼. 아, 순화당 선생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100살 살 거야, 200살 살 거야. 예쁘다고 할 사람들은. 네, 순화당 선생님. 순화당 선생님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미인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그동안 쉬시는 동안 네네. 센스가 더 늘어가셨어요. 원래 제가 웃음소리를 가끔 잘해요. 이렇게 진중하고 선생님 정적이고 인정있게 한다는데 저도 이제 도대 뭐 이제 외부적인 거에서는 친구 같은 엄마도 될 때도 있고 푼수 빠진 엄마가 될 때도 있고 애기 같은 엄마도 되고 이래요. 슈슈슈리님이 순화당 선생님 홍제동산은 진화예요 이러시. 아 진화구나 우리 진화. 나는 이렇게 진화야 우리 진화가 처음 만났을 때 진화가 자살을 하고 싶어서 온 친구예요. 그건 뭐냐면 남편이 신혼부부였는데 남편이 안 좋게 갔어요. 안 좋게 이제 간 상태였어. 이유가 특별하지도 않았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놓고 정말 사람이 선택해야지 말해야 될 선택을 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싶었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한테 왔을 때 이제 저하고 진중한 인간적인 점사를 떠나서 엄마처럼 아니면 언니처럼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 정신적인 마음적인 치유를 한 진아씨예요. 진아씨 지금은 행복하고 과거일 뿐이야. 아픈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살아갈 사람들은 또 열심히 또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죽은 사람에 대한 또 예의야. 그러니까 지금 잘 극복해서 또 이렇게 실시간에 우리 진아씨 같이 참석해줘서 감사해요. 진아씨 고마워. 꽃마녀 선생님 모셨나요? 아, 마녀쌤, 우리 동생. 내가 누구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어떤 분하고 이게 무속인들, 무속인들이 외길 인생이잖아요. 내 신도, 나. 그런데 제 초 1위가 우리 눈꽃 선생님하고 정말 인간적인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정말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비밀이 있어. 카리스마 짱! 성질이 이렇게 생겼어. 그거는 그냥 잠시 일부만 보는 거야, 우리 동구 선생님. 정말 진국이고, 이 무당으로서 상식, 거리트, 이런 것들, 교양, 이런 것들도 지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진,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동구 동생, 선생님, 고마워. 선생님, 이제. 130명 넘어가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또 최초 발표할 게 있죠. 네네네. 선생님이 이번에 사실은 어디에 나가게 되셨고 네네네. 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네네네.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이게 축하할 일인지 아무튼 그만한 책임이 더 주어진 의문지 저는 이번에 대만신들에 같이 참여를 해서 방송을 이제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촬영이 목요일 날부터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요즘 일상에서 달라진 또 저의 일상에서 방송 출연에 대만신이 합류하게 되어서 이제 대만신이라는 타이틀에 이 순화당이 또 격 있게 그 자리에 격 있는 제자로서 이제 잘 프로그램의 구조에 있었던 선생님들과 같이 다 응 잘해서 격 있는 제자가 되고 또 대만신이라는 그 타이틀이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잘 갖고 또 여러분 그 대만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으니 여러분들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좋아요
사랑인 줄 알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신대마록이 이제 시즌 1을 마치고 시즌 2가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조상의 빙인지 또 뜬개의 장난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님한테 못 고치는 거, 이제 우리 박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그 전문가들한테 이제 손이 떠난 분들을 위한 또 영적인 치유를 바라는 또 사례자들을 또 모집하고 있고, 또 각국에 또 숨어있는 고수 선생님들 있잖아요.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테마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례자님들은 이렇게 사연을 보내셔서 이번에 치유를 하시는 그 좋은 기회를 가지시고, 또 관심이 테마록에 관심이 있으신 숨어 있으신 고수 선생님들은 같이 참여를 하시어서 이렇게 무당으로서 또 이렇게 여러 음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사례자를 만나서 이렇게 보람 있는 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마록, 신테마록 2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뭐 장안의 화제인 대마신들은 이제 자리매기를 했으니까 제가 가서 민폐만 안 끼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세요, 여러분. 대마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쪽집게 무당 불당 월달도 와 있네. 월당 대마사 신 대마록은 순화 당 좋아요. 부자수 씨가 아 대마사 순화당이 좋다고요. 나는 타이틀이 몇 개인지 몰라. 무당, 대마사, 엑소시스트, 이제 또 대만신 MC. 그래서 그런 이제 타이틀이 붙을 때마다 이제 저 개인으로서는 이제 모든 이제 언행과 행동이나 또 제 역할은 또 여러분들의 고민과 근심을 털어서 풀어주는 또 해결사에 되는 무당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신의 제자로서도 정법을 가려고 노력하고 또 인정스럽게 진실성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대하려고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까, 또 그런 기운들을 우리 제자들이 그대로 배워서 또 이렇게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제자 또 신엄마 부월당을 비롯한 큰언니가 부월당이에요. 지금 현재 제일 큰 월당언니라고 하더라고. 월당언니라고 이쪽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월당언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월당언니 큰딸이거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또 영지가 또 막내예요. 신제자로서는 우리 이제 막내 자손 이렇게 얼마 안 됐으니까 용기 가질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순화당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 수아 왔어요. 윤수아. 신패밀리 되게 재밌게 보셨대요. 아, 신패밀리가 떴다. 그것도 좋은 프로그램이고, 정말 동기부여가 많은 프로그램이어서 제자들하고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허심탄회하게 그냥 우리 일상을 보여주면서 그때도 참 좋았어요. 선생님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아, 맞아. 네. 근데 그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대만신들. 네네. 이제 좀 있으면 며칠 뒤면 촬영인데. 네네. 내일은 프로필 촬영을 하시고, 네네. 모레 녹화를 하는데. 네. 좀 떨리지도 않으세요? 걱정이 많이 돼요. 떨리는 것은 많이 해왔던 거니까, 근데 그거는 뭐 문제가 그렇게 떨리는 것은 생각 안 해봤고요. 정신만 하나님은 해결될 것 같고요. 떨리는 것은 내 걱정이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무게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또 순화당이라는 뭐 빛내고 안 빛내고 이걸 떠나서 이제 그 책임감 같은 거 그 자리에서 또 비춰주는 순화당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어떤 게스트가 나올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모른다며. 나 이번에 놀랬어. 지금 제작진들이 이 프로그램에 이제 어떤 준비를 해보세요. 어디서 촬영할 겁니다. 그러면서 꼭 뒤에 붙는 게 하나의 정보도 없습니다. 이거를 뭐 강의를 하는 거야. 막 각인을 시키는 거야. 어떤 게스트가 나오는지 어떤 그거에 대한
1%의 정보도 없으니까 선생님들의 영혼과 재치로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누구한테나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하는데 아유 이 자다가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게 생겼어 지금. 그런 거가 있더라고. 네. 그거에 대한 걱정. 아니 선생님들은 다 안 해서 아실 거예요. 아 모른대요. 저는 프로그램을 아직 안 찍어봐서 몰라요. 모르는데 제작진이 개인한테 이제 그 대만신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준비물이나 어떻게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이런 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 이제 들어오는 출연자들의 정보가 전혀 없으니 선생님의 영검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해서 그걸 어떻게 맞춰 제가 그랬어요. 그걸 다 어떻게 맞춰. 나이도 몰라 성도 몰라 직업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 선생님은 잘하실 거예요. 엄마 너무 냉정해. 그 제작진들 되게 냉정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제가 가서 정말인지 정말이라고 하니까 찍어보고 나서 개인 유튜브에다 올릴 거야. 이거 피도 눈물도 없었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PD님 왜 매번 예쁜 순화당님들만 이 앞에 모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 김태희라고 유명하던데 그 김태희 어린 김태희가 왔구나. 순화당 선생님 예쁘게 봐줘서 그 어린 학생 눈에 선생님 예쁘게 보인다니까 고맙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김태희 양이야? 선생님 그럼 대마신 나가지 말까요? 순화당 쌤 방금 화면에서 보이네요. 네, 지기순 씨 안녕하세요. 종님 씨 조금 있다가 봐요. 살찐 김에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친해지는 또 이렇게 댓글을 하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댓글이 되는가 보구나. 맞아요. 지금 몇 명이 들은 거예요? 어디서? 지금은 140명 가까이에요. 또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이 된 건가요? 아유, 아니 그런 것도 제가 아까 여기 와가지고 아니 나 여기 와서 이렇게 저기 이렇게 저기 뭐지 이렇게 출연 이렇게 지금 오시는 실시간에 참석하는 분들이 얼마 없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셨죠? 내가 걱정했어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맙고요. 찐팬이라고 추천사님 찐팬이라고. 그러면 찐팬한테 제가 이제 주문을 할게요. 야 콜로라 안 걸린다. 그러게요. 막말소녀님 어쩌고 안녕하세요. 순화당생님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실시간 보니 반갑네요. 무지개님 감사합니다. 순화당생님 잘하실 거예요.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월당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월당 선생님도 오 월당 언니 왔어요. 월당 언니 아 월당 여기 들었구나. 난 지금 여기 댓글에 눈 팔려가지고 우리 월당아 너도 여기 앉아라. 분명히 세서 아 그래 순화당 선생님 컨디션 어떠세요? 아 선생님 컨디션이 근간 들어서 제일 좋아요. 지금 한 달 정도를 우리 민기루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맞고 있어요. 박민철님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저기 순화당 신어머니하고 우리 영지선녀 우리 아우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리 엄마가 이번에 대만신하고 신테마로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때 영상 올라왔을 때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뭐 물고리 말이 아니야. 아니 나 피에를라운 나와서 우리 큰딸이 아 제가 영업이사예요. 영업이사야? 아유 미쳐. 예 외상하자 주말 외상. 거의 150명이 넘었어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150명 정도. 아 그랬어요. 아 요즘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영양제나 이런 거를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공진단도 안 먹고 있어요.
저희 순화당 하면 공진당 영양제거든요. 근데 영양제가 공진당을 끊은 지가 지금 한 달이 좀 넘었고요. 대신 뭐를 위주로 먹었냐면 그 보리 새싹 새싹보리 새싹보리 새싹보리가 여러분 돈도 싸지만 진짜 효용이 있더라. 근데 그게 딱 나쁜 게 한 가지가 있어.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우리 가스가 나온다. 이거 굳다다고 공수 주고 있는데 한복 밑으로 소리가 나와야 돼. 왜냐 얼마나 무한하겠어. 그런데 그 보리 새싹이 독소 제거래 몸에 있는 우리가 새싹보리가 우리가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직업이야. 그런데 이렇게 보리 새싹보리를 먹고 영양제하고 공진당은 안 먹는 대신에 가스 분출이 시간과 때를 안 가린다는 불편함이 있어. 그렇지만 내 몸이 독소를 배출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혹시 순화당을 만났는데 가스 소리가 났다? 그래도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 누구시냐고, 옆에 허정우 씨가 누구시냐면, 이번에 우리 이제 신제자예요, 막내딸.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장안에 지금 핫해요. 핫해서 우리 영지신 선녀가 지금, 외동으로서 6살밖에 안 된 외동인데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깡이 있어서 아우 깡이 그날 신분에 깡을 이렇게 막 어 맞아 내가 깡을 불어도 돼 깡을 깡이 장난이 아니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우리 영지선녀야 그래 아 요즘 점사 보는 거랑 어떠니? 그러더니 어머니 제가 점사 잘 보게 해달라고 점 예약이 있으면 점사를 보고 나서 텀이 있잖아요. 그때 전환에다 108번씩 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10명을 보면은 1000번, 1000배가 넘는 거예요, 하루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다음 예약자가 무엇 때문에 왔다는 거를 신령에서 미리 알려주더래요.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 손님 점사 옳은 점사 보게 도와달라고 이제 제가 절을 많이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되고 영이 맑아진단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3,000배, 10,000배, 1,000배, 100배는 필수고 그렇게 많은 절을 했단다라고 저의 경험담을 얘기해 줬는데 우리 아이가 그거를 허사로 안 듣고 그럼 나도 와야지 하고 이제 이거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바쁘니까 이제 점사를 보고 나서 텀이 생기면 그때 바로 108번을 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거를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신령에서 다음 점사 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특이하게 알려준 게 있대. 물이 찬 사람이 온다고 그래요. 물이 차는 사람. 머리에 물이 찬 사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게 뇌수막염이라네요. 전문 용어로는. 근데 우리 아이가 전화점사했는데 자식이 아프지요. 머리에 물이 차지요. 이렇게 맞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점사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런 얘기를 맞춘 사람이 없는데 뇌수막염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 제자는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점사 예약에 108번을 하니까 지금 어머니 배고파요. 절을 많이 하니까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하니까 이 절을 하면은 운동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더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내 제자랍니다. 쌤 지금 170명이 남았습니다. 인기가 많으셨어요. 많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궂은 날씨에 장마에 태풍에 콜로라에 여러분 근심 소리가 날로 저도 이 TV 보도를 보거나 이 마당에 빗줄기가 우리가 주룩주룩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쿵쿵쿵 내리더라고요. 그럴 때면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또 이렇게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진 분들이어서 지금쯤은 뭐든지 다 익어갈 때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 사람이 천재지변에 죽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자식같이 기른 그 농사 같은 거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있잖아. 물에 막 둥둥 그거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태풍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주변 잘 돌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라고 지금 이렇게 또 돌연변이가 자꾸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힘든 시간을 전 세계 인류가 지금 맞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그 질환으로부터 견뎌야 내 주변의 가족이든 주변의 이웃이든 그 병을 옮기지 않으니까 이건 개인이 남을 피해주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보건당국에서 하자는 대로 잘 하셔서 조금만 좀 노력하고 조금만 힘들면 우리 인류 강하잖아요. 또 이제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힘든 시간에 지혜롭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힐링되는 방송이 됩니다. 애기 갑진생 하반기 좋은지 한 말씀 하세요. 자, 갑진생이 올해 변화 변동을 갖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런 말을 잘해 이런 말을 해요. 농사를 지려면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밭을 가려야 되고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가을에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 갑진생 용띠가 올해 그런 해예요. 씨를 뿌리는 애도 아니고 수확을 거두는 애도 아니고 올해는 이제 황무지를 일구든 땅을 개간을 하든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내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해운년이 또 내년 운이에요. 갑진생들이 용띠가 그래요. 그러니까 용띠는 내년의 기운이 굉장히 달라져요.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용띠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니까 용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신에서 순화당 선생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가요? 저하고 임성영 선생님하고는 한 살 차이에요. 제가 더 어려요. 임덕경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한 살 차이고, 이제 그 이외에 글문 선생님하고는 갑작 먹었어요. 동갑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눈꽃 선생님하고는 나이가 눈꽃 선생님이 더 어리고요. 그 다음에 이유엽 선생님도, 제 아는 정보로는 저보다는 어리다고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현우 선생님도 저보다는 나이가 어리네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장년인 사람은 임덕영 선생님이 한 살 많은 관계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선생님은 아닙니다. 예, 순화당 왜 이름을 순화당이라고 지었나요? 네, 그거는 사연이 있고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저는 순화당이라고 부를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제일 큰 언니가 박순화예요. 제일 큰 언니가 박순화였고 제일 박순화 언니한테 신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쉽게 말해서 명문가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절대 무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마지못해 누름꽃을 일주일씩 하게 됐어요. 그 당시 때 제가 드는 돈이 액수가 1억이었어요. 그 몇십 년 전에 그런 돈을 넣어서 언니의 신을 누르려고 그렇게 많은 곳을 했고 또 병원에 서울대 정신병원에 이렇게 넣으면 나 미친 게 아니고 너 레지던트 의사 점사를 다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 사람은 미친 게 아니고 뭔 제2의 제4적인 영이 와서 신이 와서 이러니 그런 쪽으로 가서 하시라고 해서 병원에서 손을 띈 상태였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어른들이 병원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니까 이렇게 구소로 인해서 그 언니를 누르다가 그 언니가 숨을 거두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언니를 또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는 이제 박순천이었는데 그 언니도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 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또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름에 감기로 신병이 있었는데 감기에 걸려서 여름에 주사 맞으러 갔는데 주사 쇼크사로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이 누구로 왔겠어요? 또 다시 내리면 또 왔겠죠.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잠만 자면 어떤 할아버지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경을 알고 산을 보고 이 점사를 다 빼고 아침에 설거지 할 때 보면 입에서 수술을 경이 다 나오고 또 동네에서 초상이 날 것 같으면 영가가 와서 인사를 하고 가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말 좀 전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내 동생한테 오는데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제 동생은. 그래서 이 진짜 아침 새벽 기도를 빼먹은 적도 꼭 그 신을 누르려고. 이거는 사탄이니까 교회에 이제 하나님으로 누르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그렇고 저도 완전 신병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자식 때문에 죽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다면은 뭐 가면은 만약에 이런 데를 점집에 오면은 신급값을 다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동업하자고. 대신 3년 계약하고 자기 밑에 있으래. 내가 돈으로 보였나 봐. 그들의 앞에서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아무 관심도 없고 저도 미션스쿨을 나왔고 여기 서울 자교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 주례로. 이렇게 또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갔었고 그래서 전혀 이 무속에 못자도 관심이 없었는데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서는 인간은 굴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이라는 게 그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길을 오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신이 되고 나서 우리 집안은 이제 평정이 됐어요. 신으로 평정이 되면서 그 언니가 언니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신이 뭐길래 도대체 이거를 거부를 해서 사람이 죽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신이 됐으니까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데 기도를 할 때마다 저의 영신 제자잖아요. 영매사잖아요. 몸에 실리는 거야. 우는 거예요. 개똥밭에 불러도 이 세상이 좋고 내가 못한 것을 너한테 모든 걸 내가 다 주마. 왜 그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내 동생이 이렇게 내 길을 와서 왔으니 내가 신의 끝자락이라도 잡아서 너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영실이 자꾸 실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홍제동에 살면 홍제동 보살, 아기 때는 아기 보살, 명패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통해서 그 큰 언니가 실려서 매일 기도 중에 매일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언니의 순화자를 따서 단을 붙였어요. 근데 순화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무속의 길이 처음과 끝이 없는 길이 순화. 그러니까 우주의 끝도 없는 길을 우리 순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도 좋고 또 언니하고 또 같이 사니까 제가 조상을 모시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 위로의 차원에서 그 언니의 이름을 써서 순화당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제 얘기가 이해가 갔나요? 오늘 제 얘기 하러 나온 거 맞죠? 네네. 재미없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줬네요. 화이트선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팠고 그래도 그 순아 언니가 저를 항상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빛이 나고 신의 길을 와서 한 번도 고통을 안 받고 순탄대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죽은 영가지만, 죽은 언니지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고, 지금도 듣고 계신다면, 하늘에서 듣고 계신다면, 감사하다고 그 말을 전하고 싶어요. 네. 선생님, 가슴 아픈 개인 사례예요. 엄마 들을 때, 바다 가슴이 아파요. 이건 좀 가슴이 아파요. 젊은 나이에 자식을 다투고, 이 신병으로 목숨까지, 버릴 때까지 신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고지식한 우리 언니들. 저는 죽기는 싫었어. 자식 때문에. 그래서 신을 똑같이 그 길을 간다면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할 건데. 난 누가 키워줄 사람이 없었거든. 그들은 시댁이 빵빵해서 누군가가 책임지어야 될 가족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누군가 내 아이들을 책임질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고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령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순화당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가엽고 인정스럽고 또 그늘진 거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실제 그러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이렇게 마음에 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서 그 한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생각해요. 네. 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거 겪지 않으면 사람들 진짜 몰라요. 그래요. 겪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여러분들의 근심이 저한테 왔을 때는
제가 그런 거를 다 겪고 여기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 그 삶, 그 애환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 잘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영지 선녀도 그런 엄마의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다 머리에 넣고 있죠. 네.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제자가 되세요. 네. 그렇게 인정. 인정 있는 제자, 또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는 제자. 그렇다면은 신은 똑같아. 천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억울한 일 안 생기게 해, 제자한테. 그래서 순화당 개인 채널에도 구독 좋아요 그렇죠.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영지 선녀 참 우리 이것도 얘기해야겠다. 우리 영지 선녀가 개인 채널을 가진 지가 지금 며칠 됐어요. 말 좀 해주세요. 개인 채널 월요일부터 생겼고요. 그것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지 선녀 치면 이제 개인 채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지 선녀 또 개인 채널에서 또 만나보세요. 영지 선녀는 어떤 또 인간성을 갖고 있고 어떤 제자의 그 사명감을 갖고 이 길을 가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지 선녀 개인 채널 구독 좋아요 하셔서 들어가셔서 영지 선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슴에 맺힌 사연 맺힌 암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참 저도 그렇답니다. 선생님 이벤트 점사 볼 거예요. 또 이제 무당이라면 또 본분이 있잖아요. 점사 보는 것이 본분이라면 또 이벤트 점사 봐줘야지 또 여러분한테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그런 거잖아. 영선님 구독 좀 박철민 씨, 박민철 씨가 구독 좋아요 했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악플 남기면 큰일 날 듯. 악플도 관심이라고 생각해. 근데 너무 억울한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입으로 옥짓는 게 있거든. 입으로 우리가 막 100원을 1000원을 도와주지 않아도 입으로 복짓는 게 있어. 그게 업을 소멸하는 일이거든. 굿 일업살이 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댓글을 달아서 그 댓글을 보고 누구가 보고 그 속상해야 될 거 있잖아. 상처를 받는 거를 생각해봐. 그럼 그 악플 남긴 사람을 이쁘게 보겠어? 그러면 그런 미워하는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큰 업이 되어서 그게 자손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있다고 하는 거 그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슬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나 아니면 중상모략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그렇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억울한 악플을 남기는 것은 안 좋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악플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관심 없으면 악플 안 남겼을 거 아니야. 그냥 보고 구독 좋아요 않고 안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악플이든 뭐든 괜찮아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전화점사 보실 때 영상통화로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원하면은 영상통화도 가능하고요. 해외 점사를 이제 보는 분 중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물어보고 나서 그러면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검증받고 싶어서 이제 올 때는 선생님 저 눈이나 피부 색깔이나 자기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고 나서 판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통화로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더 편하더라고요. 도리어 국내보다는 해외에 점사 보는 분들이 영상통화를 신청하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꽤 있어요. 네네. 너무 믿음이 가고 정이 가는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복도 예쁜데 양양도 잘 어울리세요. 행복이네 앞에 저 한복 입은 것도. 근데 무당은 한복이 이렇게 고정 옷이잖아요. 제일 많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다음에 익숙해 있어요. 불편하지가 않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리어 양장 한복씩 입는 것이 어색하고 또 많이 신경이 쓰고 또 한복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의 몸매를 다용도로 덮어주잖아요. 근데 양장은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이 쓰이곤 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야 해외 영상점사가 등하군요. 네 그래 맞아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 모였어요? 지금 저희가 한 180명 180명? 네. 그럼 200명 채웁시다. 우리 200명 더 합시다. 200명 채워서
그까이 그마 전보는 거 쉽다 아이가 우리 아유 직업이 전보는 사람들인데 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데 이왕지서 한 자리 쓰보다는 두 자리 쓰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세요 200분까지 모이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 영지 선녀는 지금 이렇게 자기들 사주가 올라오잖아 네.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적어놨다가 네. 스타트로 먼저 보세요 네. 하나 쭉 올라오면은 하나 적어놓으시고 네. 그분을 이렇게 하고 엄마는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개인적인 말도 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는 게 더 좋네 네. 그렇네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점사 보는 사람,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그 이유는 그 방송할 줄 아십니다. 장사할 줄 아는 거야. 우리 기브 앤드 테이크잖아. 주면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되고. 선생님도 귀한 시간이고 여러분도 귀한 시간인데 이 양수 하는 거 즐겁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밀당을 잘했으니까 순화당이 지금 여러분들 모이세요. 180명도 모였다는데 뭐 200명 못 모이겠어? 네, 영지 선녀님 구독 좋아요 늘리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 사랑해주는 거는 나 사랑해주는 것도 더 좋은 것 같아.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 댓글 점사 이렇게 하고 적어놨어? 아니 지금 보고 있어. 하나 이제 보고 이게 눈에 탁 띄는 사람 있잖아. 꼭 점사가 필요한 사람. 보세요. 나는 그냥 이따가 전화 점사나 뭐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거니까. 가게 앞장 거 후회하는 거 같다며. 제이와이 뭐 난리네. 종님이 지금 이거 읽으시나요? 위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YJYL 화바라기 장미꽃. 이렇게 막 넘어가면 어떻게 가는 거야? 알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넘어간다. 점사가. 막 넘어가니까 우리 막 눈이 막 이렇게 소모주들려고 우리 스무주 같아. 스무주는 저거 다 잡아낼 건데 우리는 스무주는 아니야. 영풍 제자는 맞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 저렇게 막 넘어가면 지금 한 시간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어. 그렇구나. 한 시간도 안 돼서 막 점사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료 점사 분양이랍니다. 조사하면 당 나와. 한이 개묘생 김유리 부탁드립니다. 남자 새벽 선생님과 있는 데인지 한 달째 못 되었지만 부지게 우리 신분가 보다 누군가 한 달 된 신분가 보다 너무 빨리 점사 보고 있어요? 아니 점사를 봐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지나가 한정 닉네임을 찍으면 여기 실장님이 소무주가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치즈? 아니다 치즈 따드릴까요? 행복이 내 앞에 님 요거 영지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좀 해주세요 선생님 물론 큰아들 시험은 좀 봐주세요 28세 개유생 음력 3월 14일 밤 10시 12분입니다 7급 공무원 시험이 10월 말일에 있고 내년 7월에 있는데 합격 운좀 부탁드려요 너무 힘들어하네요 내년에는 힘들어요 내년 시험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내년에도 시험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일단은 쳐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올해, 시험은 올해도 7월 달에 있대잖아. 18세 올해도 10월 말일에도 있다고요. 10월 말일에는 그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7월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면 올해 돼야 된다. 네, 되면은 올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스퍼트를 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게 올해가 찬스다. 네. 들었죠? 또 하나 더 봐봐. 87년 1월 19일 10시 반 출생 35세 범띠 양력 여자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묘가 예전에 떠내려갔다고 하시는데 저 아팠을 때 외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타나셔서 누가 데려가는 것도 막아주셨어요.
김미더 평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제가 돈 벌어서 찾아서 좋은 곳 모시고 싶은데 제가 해도 될까요? 이거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본인이 해결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묘가 떠내려 갔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슈퍼를 김김영희님, 66년 10월 23일 남자 말띠입니다. 조그마한 슈퍼를 하고 있고요. 몸도 너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올 남은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발요. 김명희님 66년생이네. 내년 3월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한 아직 남은 한 6개월 정도 조금 더 노력하시면 내년 3월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이거 먹을게. 네. 54년생이면 가보세요. 67세. 6월은 28년 부터 50세가 넘어질까요? 아무것도. 이 지금 박보근 씨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하고 오피스텔 주소를 지금 올려주세요. 터점을 봐야지 그거를 고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터는 놔두고 도움이 안 되는 터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에 가치가 있는 것은 놔둬야 되는데 이걸 선택을 못하고 팔고 났더니 엄청 놀랐어. 또 이거는 팔아야 되는데 못 팔기 위해서 이건 떨어졌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53년 6월 28일로 보면은 올해 손재가 있거든요. 손재가 있는 수고 또 원래 이 부동산에 이렇게 묶어놓는 게 좋아요. 만약에 현금이 있었다면은 낮에는 새가 가져가고 밤에는 쥐가 가져가고 돈이 손댈 수가 있는 지금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묶여놓는 게 좋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팔아서 내가 이제 돈을 쓰고 싶다 이런다면은 54세에 올해는 매매 운이 없어요. 문제는 매매 운이 없기 때문에 올해 움직인다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박보근 씨 수에서도 매매 운이 없어요 올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해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올해를 지나서 내년 2001년도에 가셔야 돼. 2001년도에 특히 3, 4월달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매매운이 있어요.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에 어떤 것을 매수, 어느 것이 매수 들어와야 되나. 매매운도 없고 이렇게 올해 문서운도 없어요. 67살이라 그래서 올해 뭐 노년성주가 들었다 해서 문서가 오는 게 아니라 올해는 건강만 하시면 돼. 있는 것만 지키시면 되는 거야. 올해는 이렇게 수에서 조상들이 밥 달라고 그러고 내 수를 가리는 수라서 해는 떴는데 먹구름이 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영향을 못 받아. 그래서 매수와 매매에 다 부적절한 해운연이므로 올해는 재산을 늘리는 해가 아니에요. 재산을 늘리면 몸수로 명이 깎아먹어. 한 살이라도 깎아먹어. 한 달이라도 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문서를 늘리는 해가 아니니까 매매든 매수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 4월 시력이 지나서 매매를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이렇게 하시는데 터점을 보고 하세요. 자, 어떤 터를 사도 되나요? 호수, 번지수만 알면 다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터점을 보고 싶거나 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번지수와 호수를 정확하게 적어주되 구주수로 적어주세요. 그래야만이 됩니다. 네. 병호생 말띠 90년생이에요. 90년생이면은 31살이구나. 10월 8일 여자 성씨입니다. 신꿈 문화꿈을 주기적으로 꿨어요. 올해부터 더 많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네요. 자, 병호생이면 올해 자 상문이 들었어요. 해운년에. 그래서 삼재가 끝나고 나서 정식
내가 어디 상갓집을 안 갔더라고 하더라도 내 사주에 상문이 드러내요. 더군다나 10월 8일생이면 이렇게 신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센 사주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많이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우울증 같은 증세도 있고 내가 자꾸 신경 쓸 일이 자꾸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건넸는데도 오는 말이 곱지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여러분들로 받아요. 근데 내 생일달 10월달까지만 지나가고 나면 이런 상문이 많이 소멸이 되는 수기 때문에 올보다는 32살부터는 좀 직성이, 그걸 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직성이 좀 안정이 되어서 괜찮고 상문이라는 것은 조상님, 먼저 가신 선우망 조상님이 왕래하는 기운이에요. 그 기운에다가 누가 죽었어? 누가 여기에 사고가 났대. 그럼 우리가 한기든 그런 영적인 기운들이 좀 느껴지고 통하는 때 그런 상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생일상을 드시면 안 되고 굳은 장소에 가시면 안 되고 좋은 경사집에 가시더라도 음식 그때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고시래라고 있으세요. 음식을 잠깐 떼어놓고 먹는 거 있죠. 이렇게 하시어서 슬기롭게 지나가는 게 좋고 신꿈 무당 꿈을 자주 꾼다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원래 이 사주 자체가 먹을 것을 많이 타고난 사주예요. 근데 초년 40살까지 초년 고력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던 이렇게 신적인 신당에 와서 내 정성으로 공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40까지 맞아요. 그래야 명도 길어지고 이 신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지 신을 받아라 이건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너무 고통스럽다며 오늘 오전에 울먹이며 전화 왔어요. 병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54년생이면 가보세요. 아까 똑같네. 67년생. 시어머니가 최근에 3년 안에 상을 당했을 거예요. 3년 안에 상당한 거에다가 이렇게 초상집에 부고장을 받은 게 있어요. 부고장을 받은 게 있다. 물어보세요. 어디에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을 받아서 거기에 가신 적이 있다던가 거기에 부고장으로만 받아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던가 이래서 상문에 주당을 맞았어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집에서 소금물을 미직지근하게 담아지고 머리를 헹구든 안 그러면 개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된장, 고춧가루, 김치, 국수 이런 걸 넣고 팍팍 끓여서 어머니를 좀 둘러내세요. 어머니를 둘러내서 밖으로 버리시면 이건 나았을 수가 있어요. 상문의 주당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3년 안에 진주상이 있고 그 다음에 상문의 부고장에 상문에 들어도 이렇게 상문의 주당을 맞은 경우가 있거든요. 꼭 거기에 행위 이간식 하간식 뭐 장례시장에 안 가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올해는 그런 수예요. 내가 말띠가 상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상문에 진상문이 또 겹친 거야. 그랬으니까 그거는 상문의 주당은 간단하게 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났으면 상문을 정말 풀어야 돼요. 조그맣게라도 이런 제자들한테 어디 가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러고 나면 유럽이 빠른 게 이거예요. 고통받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서 뭐 MRI 찍고 그럴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으시니까. 준하TV님이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닉네임. 준하TV님. 준하TV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또 이제 보세요. 하나 더. 미소님 89년 10월 23일 뱀띠 한씨 여자 자꾸 호랑이가 꿈에 나와요. 계속 나와서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임신 계획도 없고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나와요. 흉몽인가요? 길몽이에요. 흉몽 아니에요. 호랑이는 신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삼신도 상징해요. 사자가 나오면 아들을 낳고 호랑이가 나오면 딸을 낳고 이렇게 아들, 딸을 구분 짓는 삼신꿈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랑이가 꿈에서 뭐 내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호랑이 자손을 낳는 그 태몽꿈이에요. 호랑이가 두 마리가 나왔다. 두 마리가 내 품에 들어왔다. 이런 것은 효자 자손을 낳는 태몽이 한 길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89년생이라 있잖아요.
89년생이면은 우리가 기사생이네요. 기사생이 10월은 23일이면 이거는 좀 가문이 많은 사주예요. 10월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우리 이 친구는 남한테 지고는 못 살고 오지랖이 넓은 친구예요. 근데 올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아직 내가 자아가 갈등이 많고 내가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고 내일 플러스 남일까지도 오지랖이 넘게 많은 상관을 해야 되고 또 들은 얘기 정보가 많아서 퀄리티가 높아야 되고 또 남한테 지고는 못 살아야 되고 또 고집이 있고 이런 했는데 올해는 악삼재인 건 알잖아. 악삼재인 10월에 태어났으니까 올해까지는 다 모든 것이 사실은 편하지가 못해. 마음이 편하지 못한 사람들은 꿈에서 가위를 누르거나 꿈이 좀 장꿈이 많이 꾸거든. 좀 현실에서도 연결이 돼 있어 꿈하고는. 근데 호랑이 꿈이라는 것은 길몽 꿈이에요. 호랑이는 나쁜 건 아니야. 또 신적인 꿈이기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올해 10월달까지 잘 넘어가는 게 좋고요. 올해 31살에 뱀띠라고 하지만 운기가 아니 기사생이라고 하지만 운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악삼재라고 하더라도 그지만 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은 똑똑한 분이고 금전은 타고났어요. 금전의 기운 뱀띠가 10월에 태어났으니까 금전은 손에 치고 천복은 치고 났다고 지고 났는데 초년고생은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재물 부분 굉장히 큰데 신적인 부분 공을 들이고 사는 거 신적인 부분 조상을 조금 위하는 거 이런 쪽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길몽이가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 시청자가 200 가슴 210 210 210 아, 이건 많은 건 좋은 거지. 악플이 많은 건 나쁜 거지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영지선녀하고 순화당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 채널에 들었다는 것은 인기가 많다는 거니까 좋은 걸로 알고, 자, 커피 한 잔씩 썼으니까 드세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받으셨어요. 제 순화당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다 킥으로 쐈는데. 못 봤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아메리카 한 잔씩 먹고 하자고. 나는 이게 과일 주스 조금 있는데 여러분 아메리카 제가 지금 보냈는데 빨리 드세요. 저도 한 잔 마실 테니까. 이러 또 커피 CF 나오면 어떡하니. 아유 더 바빠지겠네.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하죠 뭐. 즐겁게 하니까 좋고. 또 이렇게 한번 볼래? 피닉스님 한번 봐줄래? 피닉스 음력 80년 10월 20일에 41세 신씨 남성 원숭이띠 신의 가문인지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0년생 봐봐라 애기야. 신 잘 보잖니 우리 애기. 근데 가물이 없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제자길을 가실 분은 아닌 걸로 나와요. 오요 그랬어요. 네. 제자길을 가실 분은 제주로 가는 게 낫겠죠. 네 그냥 빌고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주로 가는 게 세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 애기 신 잘 봐요. 87년생 88년 87년 87년생이면은 저기네 육띠 아니 정묘생 토끼띠 정묘생 토끼띠 민들레시아 11월 18일 지금 너무 아픈데 건강 좀 봐주세요. 여기야말로 정말 그런 게 온 것 같다. 토끼띠가 11월생이니까 야무지고 똑똑하고 선생님 말적으로 말질도 있고 또 순간순간 지혜력도 있는데 이렇게 경자년에 맞아서 우리 34살 우리 토끼띠가 시운이 굉장히 안 좋잖아. 우리 기운이 안 좋고 또 이런 기운이 조상의 기운이 많고 이래서 몸수가 아픈데 자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만 말했는데 이제 건강은 좀 봐주세요 그랬는데 본인은 소변도 시원하게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질환 쪽으로도 이 어리지만 여성 질환 쪽으로도 그게 있고요. 항상 머리가 이 머리 여기서부터 뒤까지가 띵하고 아프고 안쪽이 더 아플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 누가 이만한 소리도 못 들어. 항상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바른 소리만 들어야 되고 누가 이렇게
싫은 소리나 나쁜 소리나 이런 거를 잘 못 듣고 만약에 그걸 들었더라도 되씹어야 돼. 계속 되씹어서 내가 신경을 내가 더 나 신상을 붕은다 그러지. 이렇게 신상을 붕은단 말이야. 그래서 신경줄이 너무 예민해서 저녁 때도 잠에서도 불면증이 올 수 있고 소화기 계통이 너무 약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먹다 안 먹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때를 잘 조금만 더 먹으면 속이 안 좋을 거니까 이런 거.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뭐 유괴양이다 뭐 신경성이다 이 정도고 염증이 있다 이 정도지 특별한 병은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좀 신적인 것을 감안해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픈 것이 병원에서 났을 병과 특히 두통 쪽으로 많이 아프거든. 머리 쪽으로 머리도 좀 아픈데 그런 것은 좀 우리한테 좀 진단을 좀 정확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텔라필님 좀 보세요. 테라필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음력으로 75년 8월 26일 토끼띠 여자입니다. 내년에 돼지고깃집을 하고 싶은데 저랑 잘 맞을까요? 식당은 해본 적이 없는데 겁나네요. 75년 8월 26일 을묘생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내년에 차리시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일단은 여름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8월달은 네, 8월달은 돼야 될 것 같다고 나오고. 근데 이게 터지려면은 그 후년 말이 돼야 된다 그래요. 12월달은 돼야지 이 장사 차리시는 게 그때부터 이제 좀 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네,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보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차려서 자리 잡으면서 보존하지 마시고 조금 기회를 더 봐서 내 생일달 지나고 나서 9월달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이렇게 차리시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해요. 네, 해케님도 봐주죠. 해케님 79년 6월 4일 여자 금전운과 건강운 좀 봐주세요. 해케님은 일단은 지금 금전운은 내년은 되셔야 돼요. 내년에 2월은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신다고 해요. 지금은 일단은 들어올 게 안 들어온 것도 있다 그래. 뭐 이렇게 어디 빌려주셨나? 돈이 들어올 것도 안 들어온 게 있다고 그러고 건강은 같은 경우에는 암병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암병. 이렇게 머리 같은데 이런 데 무슨 종양 같은 거 암병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은 같은 경우에도 건강은 후년까지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바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좋아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후년 봄 지나셔야지 괜찮아지실 겁니다. 해케님 봤고요. 자, 홍신님 40살 닭띠고요. 2월 22일 날 이제 송신이다. 정직 가면 신내림을 받으라고. 그래요. 용기가 나네요. 자, 홍신님 40살 먹었는데 자 신이냐 아니냐 귀신의 장난이냐 왜 되는 일도 없고 이러는 거냐. 지금 공철은 있어요. 공철은 있고 송시편에 청춘으로 가신 이제 아버지예요. 이 거기에서 조상의 한이에요. 그거는 조상의 바람이고 조상의 한이고 또 묘가 잃어버린 묘가 있어. 있었던 묘를 없애버린 게 있다고 있으래. 묘가 봉이 허물어졌던 아까처럼 누가 떠내려갔던 이렇게 봉을 없애버리고 평장을 했던 잔디장을 했던 이렇게 밀례를 내서 이렇게 했던 묘의 탈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닭띠 2월생이 지금 우리 송시기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지식한 성격을 갖고 있고 속과 겉이 똑같으니까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정직하고 고직한 면도 있는 반면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승질이 지랄맞다. 승질이 지랄맞아서 무당이 뭐 영검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자질은 자질도 있는데 이 자질로 보면은 지랄맞은 성격들이 또 지랄값을 하거든. 내가 봤어서는. 그러니까
성격으로 봐서는 남의 일 오지랖했고 남의 조리조리 공사를 따져서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그런 성격이고 이런 거는 맞는데 신을 불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확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상의 바람 쪽으로 좀 잡아서 조금 안정을 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닭띠 2월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원래 이 풍파가 28살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 28살부터 42살인가 안 살인가 지금까지 웃을 일이 별로 없어. 인간의 바람이냐 금전의 바람이냐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있거든. 그래서 28살부터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0대 초반까지가 그런데 원래 4에서 꺾어지거든. 4에서 꺾어져서 4-5부터는 일반의 운이 들어갈 수 있거든. 인간적인 운이 들어온다고. 금전이면 재수면 인연의 인연법이면 열이법이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너무 고통받는다. 고통받는 사람 다 신받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좀 지혜롭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5분 타임을 갖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가자. 엄마, 이 가족이 가는 거지. 어머, 시간. 야, 몇 년까지 들어왔어? 보릿고개님 정확하시네. 제가 오늘 얼굴이 말이 아니어서 가면 쓰고 나왔어 내가.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아 씨가 말을 안 하다가 오늘은 말을 하네요 제가. 나 고맙다. 얼굴이 영 아니라 얼굴이 영 아니라 가면 쓰고 나왔어요 여러분. 보릿고개 시절님 영검하셔. 형님 신났지? 어? 나 이 가면 썼으니까 충충 나서요. 아이고 여러분 내가 오늘은 기쁨조야 잠깐 놀러 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2주 만인가 3주 만인가 아직 이사 안 갔어요. 여러분 너무 반가웠어요. 목소리 화통하죠. 제가 또 한 목소리 하잖아요. 그죠? 아 이거 덥네. 더워요 이거. 네 두산팬님 안녕하세요. 최기수님 안녕하세요. 조아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가면 떴으니까 용감하게 춤도 추고 저번에 내가 춤 제대로 못 보였잖아. 그치? 그래서 춤췄어.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어?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고지영님 저도 반가워요. 김경진님 안녕하세요. 종림씨 안녕. 좀 허전하긴 해요. 두려운 것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김경희님. 각 9월당이 가오나신 게 아니라 오늘만. 오늘만 가오나시. 오늘만 가오나시. 여러분, 오늘 비 잠깐 오다가 지금 또 끝쳤는데, 비 피해 많이 없으시죠? 태풍 왔다 가긴 했는데. 그죠? 여러분 하트 저희 순화당 신엄마 하고요 영지선녀 저희 아우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더불어 저 9월당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개미알키가 어디 갔어? 개미알키 살찐 개미알키님이 안 보이시네. 일하러 가셨나 보구나. 태희는 어디 갔어? 태희도 안 보이고. 이런요. 안녕하세요. 점 봐주는 거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니, 전화점사 나왔어. 전화점사? 전화점사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댓글 점사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서님, 감사합니다. 김명희님, 감사합니다. 그래, 동립씨. 물 조심하시더랬으니까. 네, 저희 신어머니가 순화당 선생님이 저희 신어머니예요. 그래요. 아는 분들은 아시고, 오늘 아셨던 분도 다시 확인을 하세요. 순화당 선생님이 저희 신어머니십니다. 태희 서운하네. 어디 갔어? 내가 오니까. 점 보면 좋겠어요. 네, 이따가 댓글 점사 한 번 더 참여를 해보시고, 그리고 점사 시간 끝나면, 이제 여기 순화당, 저기, 예약번호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하시든가, 영지선녀 유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좋았으님, 감사합니다. 진수미님,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거기, 저기, 두 분 얼른 앉으셔. 나 이제, 빼해야지. 여러분 반가웠어요. 잠깐 동안 저희 엄마 배꼽 빠지려고 했어. 숨었어. 깜짝이었어. 깜짝. 시커먼 것이 와서 엄마. 씨. 나 그게 9월달에 그래도 생각 못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잖아. 여러분 또 모이세요. 오늘 아까 응. 판은 벌려졌으니까 여러분하고 신나게 놀자고요. 아주 유익하네. 오늘 어디 가셨어요? 아니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쉬는 시간이라서 쉬었어. 한 시간 수업에 5분 휴식인가 봐요. 여기는. 목소리가 난리인데요. 너무 고우세요. 쌤 어디 가요? 사랑합니다. 나 유부녀야. 너무 이쁘세요, 유호근 씨. 네, 감사합니다. 다 모였어요. 순화당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산팬님 감사합니다. 두 분 미인이세요. 상이 기침돼요. 그래요. 너무 이쁘세요, 영기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더 이쁘대요. 에이, 그러겠니. 오늘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20분으로 줄었어요, 선생님. 쉬시니. 아, 내가 쉬어서 120분 줄었다고. 그럼 늘리지 뭐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야. 유혜린님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목소리가 정겹네요. 네. 아, 난 목소리가 트라우마잖아요. 여러분, 갑상선 조심하세요. 갑상선이 이렇게 있으면 목소리가 이래. 순화당님,
하고 할 때 못한 아닌 것 같아요. 영지 선배님 신고지를 하나 잘 봤어요. 아, 영지 신고할 때 봤구나. 아, 마음 아팠어요, 그때도. 무료점사인가요, 보살님? 네, 무료점사예요. 순환 선생님 댓글점사는 끝났지만, 댓글점사 아직 안 끝났어. 뭐 전화점사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까지 120분이라고 그랬죠? 그걸 꽉꽉 채워서 할 거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저를 키워주신 큰 엄마 닮아서 너무 친근한, 예, 한국적인 분이 많으신가 보다. 내 옆집 아줌마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나 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테마록 또 나오시나요? 테마록에 또 이번에 출연하고 대만신에도 또 다시 출연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구독, 댓글, 많은 성,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나 선생님 결혼은 좀 봐주세요. 81년 닭띠 8월 24일 40세. 무당을 떠나서 40세라면 지금 자체가 늦었네. 늦었으니까 공급불 쉴 때까지 아니면 내 퀄리티에 맞출 때까지 고르지 마시고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참 마음 원래 이분이 결혼 운이 없었던 건 아니야. 결혼은 있었는데 인연법에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게 스쳐간 걸로 지나가거든. 그래서 이제 40대에 결혼이 오는데 너무 이 눈이 이 위에 올라가면 안 돼. 그것을 저 안 그러는데요.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근데 얘기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맞춰서 채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잔도 채워지면 이렇게 기울잖아, 달도. 그러듯이 이렇게 어느 정도만 맞으면은 그 나머지는 서로가 맞추면서 이제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아까 40세 8월 원래 이렇게 머리도 총명하고 똑똑하고 직선적이고 성격이 직선적이야. 부러지면 부러지 휘어지지 못하는 성격이고 남이 부적정한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딱 문제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게 나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인기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결혼을 난 모르지 마. 오늘부터 칭찬 많이 하시고 좋은 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40이니까 41, 42, 43, 42, 43 사이에는 결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너무 쉽게 말해 직선적인 거, 성격적인 거 그것을 조금 자기가 인식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대시를 하거나 누군가하고 이렇게 조금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소개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자기 성격을 조금 이렇게 약간 포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결혼은 40도 43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고요. 독거노인으로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또 봐주세요. 누구 또 봤어요. 너무 빠르네. 너무 빠르대. 너무 빨라서. 영지 선생님 참사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좀 더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봐달라고. 순환 선생님도 응원합니다. 네네네. 조금 천천히 하셔서 오늘 뭐 목적이 점사 보는 거에도 많은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운명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나온 김에 또 이렇게 무료점사도 봐주고 가면 좋죠. 영지선은 연하 연성연하 봐주세요. 연성연하 90년 12월 16일 여자 38세랑 95년 6월 4일 남자 26세. 친구들 다 시집가서 왕따예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90년 12월 16일 내년에는 결혼은 들어오시는데? 내년에는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내년에 지금 남자친구랑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네. 5살이나 나시네요. 괜찮아. 연상연하. 연상연하고 요즘 대세를 하면 대세. 대세를 따를 뿐이네, 줄리에스. 그런데다가 이 집은 겉으로는 어떤 때로는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 이건 남자 여자가 바뀌었어. 남친이 여자가 돼야 되고 여친이 남자가 돼야 돼. 남자 여자 자리가 바뀌었는데 속궁합이 잘 맞아. 속궁합은 뭐냐면 잠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다음에 한 가정에 자랐을 때 늘고 불고 하는 그런 기운이
소금도 부뚜막에 소금도 맛때문에 났다 그러잖아. 둘이 으쌰으쌰 뭉칠 때가 참 좋은 에너지를 나오거든. 그래서 소금합 쪽으로는 잘 맞아. 결혼은 원래 들어와 있었어. 여자가 먼저 들어와 있어. 29살 때부터 결혼은 여자는 일찍 들어와 있었네. 남자가 어리잖아. 근데 이제 결혼은 중에 있고 내년에 우리 영지선이가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는 궁합은 100%는 아니에요. 이 속으로 생성되는 기운이 더 좋아야 되는데 궁합적으로 속궁합이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지금 와 있고요. 알았죠? 근데 이제 올해는 결혼하는 해는 아닙니다. 101년과 101년이 있어요, 결혼에는. 그런데 올해는 상문이 들어 있어서 101년이기 때문에 결혼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 저 남친도 내년에 기운이 올해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뭔가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 경호생이 31살도 내년 수가 올해 수보다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기운이 더 좋음으로 결혼을 하실만 하자고 궁합적으로도 맞춰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또 85년 21살 야호 85년 10월 19일 가게 때문에 너무 힘든데 금전 좀 봐주세요. 85년생 자 누구라고 그랬지? 박은혜님. 박은혜님. 네. 85년에 을축생 소띠 10월 19일 자 박은혜는 가게도 문제지만 사람으로도 문제예요. 여기는 일부 종사를 할 수 없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 고력이 따라야 되고요. 가게는 터도 안 좋지만 내 수로 인해서 올해 한 6년 전부터 우리 박은혜 씨의 6년 전부터 몸으로 금전이 나가던 내 실제적인 주머니에서 모은 것을 내가 보람있게 내가 활동을 해서 소득이 얻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도리어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 될 수 있는 기운이 6년 전부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내가 아무리 헤매고 머리를 아무리 짜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게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고 플러스로 이게 금전 생성의 기운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있잖아 내 에너지를 내가 몸으로 올해는 놀려서 그거를 때워야 되는 해거든. 몸과 정신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수액에서 그렇게 다 이 손과 발을 묶는 애기 때문에 그건 금전이면 건강이면 같이 고통이 동반돼 있어. 거기에다가 인간의 열입으로 인해서 인간으로도 힘들어야 돼. 마음고생을 해야 돼. 삼박자가 다 있으니까 딱 무슨 생각을 하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자갈등, 자유감이 든단 말이야. 그랬으니까 올해는 아무쪼록 이거를 나는 이럴 때 그래. 미래가 없다면 현실 고통은 나쁜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그렇지 않아. 올해하고 내년 생일달 지날 때까지만 현명하게 정말 사람만 있어줘. 잘 넘어가. 그러고 나면 오늘 같은 날이 또 오는구나 라고 또 희망적인 또 삶이 주기가 또 바뀌니까 내 운명에 그 맨날 음산물 비만 내리냐 이 장마 왔다가도 햇빛이 뜨잖아. 햇빛으로 다시 바뀌어. 그때까지 현명하게 잘 웃돌 아랫돌 메꾸면서 잘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서. 그러니까 이 가게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아니면 내 몸 풀이를 해서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지금 내 운명적으로 피가 오고 있어. 거기에서 합병증이 안 걸리도록 감기 독감이 안 걸리도록 잘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으니까 올해 그걸 명땜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인내하시고 지혜롭게 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기 가지세요. 또 아까 하세요. 진수민님 91년 6월 26일 음력으로 신미생 30살 진씨입니다. 신내림을 받아야 안 미친다는데 받아야 하나요? 어디 가서 점사를 보셨나 보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 보니까. 근데 저는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부모 덕이 없어 보여. 진수민님.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나왔대. 진수미님은 신미생.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하고 인연줄이 닿는 선생님하고 가서 좀 진지하게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알았죠? 여기서 이제 밝혀졌잖아.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면 저 이제 인연
인연들에 들어서 조상이 또 이끌어요. 이 신의 신으로 운명을 바꾸는 선생님은 이 조상님이 이끌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줄 받는 분하고 가시면 되고요. 아까 80년생에 1월 6일 갑진생 40살 먹은 사람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파서 언제쯤 좋아질까요? 원래 6년 전부터 이 분은 지금 80년생이니까 41살이잖아요. 근데 31살부터 10년 전부터 오기살이라고 들었어요. 그것은 조상이 왕래하고 귀신이 왕래하는 거예요. 없는 병은 있어라, 있는 병은 더 커져라 이러면서 이렇게 몸에 이름 있는 병을 얻어라 그래요. 그랬는데 이 기운이 올해까지가 약발도 잘 안 듣고 내가 무슨 좋은 약을 쓴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약발이 안 들면서 거기에 대한 그 효력을 잘 못 봐요. 그런데 이것도 내 운이 좋을 때 약도 잘 써지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의 기운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1월이니까 더군다나 달에 또 상문이 또 들어있잖아요. 우기살에 상문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병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땅으로 들어가느냐 병원에 들어가서 못 움직이느냐 이렇게 관제가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팁을 준다면은 이렇게 노라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서 돌아가신 조상이 있어요. 단명줄로 해서 이게 조상 내력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먹자고 유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와요. 그래서 박사님이 못 붙이는 공을 병을 이렇게 무당이 고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노라씨한테 맞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거거든. 공기가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없지만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게 조상이든 신이든 뭐 뜬기든 이런 거거든요. 그들을 먼저 가신 질환으로 가신 이제 단명살로 가신 이렇게 분을 조상님을 왕래를 했으니까 그분을 위하면은 약발이 빨리 듣고 치료에도 빠른 효험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귀신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플러스 조상님한테. 그러면서 내 몸에 병액을 없애는 그런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만 약 받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한다 그래서 이 병은 잘 자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중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아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이 살아 가는데 지침서 같아서 구독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59세인데 지금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지 사정상 일을 좀 더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62년 8월 11세 음력 여자입니다.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있잖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명퇴를 하든 직장에서 이제 퇴임을 원하든 명예퇴직을 하든 아니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직장 사내에 사측이 있을 텐데 그 사측하고 상관없이 내 운기에 의해서 내가 직장에 변화를 갔든 잘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 문을 닫든 아니면 내가 무슨 사정에서 그만두든 이래서 이게 언제까지 더 다녀야 되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게 복병이 생길 수가 있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59년 8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우리가 복병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수임으로 올해 9수와 8월이라는 악재가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쉽게 말해서 59세에서 내 있던 위치가에서 밀려서 다른 데로 더 낮은 곳에 가든 잘리지 않는다면 낮은 곳에 가서 내가 100만원 월급을 받았으면 보수가 줄여서 다니든 이렇게 해서 직장의 바람이 직장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만 잘 넘긴다면 올해 직장에서 뭐 억울한 일이 당하든 분한 일이 당하든 내가 이 직장을 가져야만이 현실적으로 살아간다면 다 견디셔야 돼.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못 견디고 딱 나온다면 다음에 직장길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지금 현직에서 잘 견딜 수 있고 잘 참아낸다면 직장 기운은 61, 62, 63, 64세까지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정채리 씨, 95년 8월 11일 윤달 돼지띠 여자입니다. 공기업 취업 가능할까요? 지금 준비를 그렇게 조금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한 2, 3년은 하신 것 같은데
취업 가능할까요? 올해는 일단은 힘드실 것 같고요. 내년 8월달? 내년 8월 이때가 조금 지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안 가능하다고 안 나와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계속 저만 봐야 되나요? 이렇게 재미없는 곳인가요? 이렇게 저만 계속 일일이로 봐야 되나요? 여기까지만 하고 수통할게요. 수통할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또 전화 점사도 보고 싶어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댓글 점사를 봤으니까 실제 주인공한테 우리가 실제 이제 그 호흡을 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소울을 닫고 싶은 거 있지? 직접 볼 수가 있으면 좋을 건데. 그래서 이제 전화점사도 여러분한테 신청하셔서 한두 분한테는 전화점사로 직접 소통을 하고 싶네요. 지금 바로 전화점사 바로 시작인가요? 뭐 전화기, 영지 전화번호. 네, 전화기. 영지 전화번호로 하면 되겠네. 영지가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네. 영지 선녀도 한 분을 보고 엄마도 하나를 보고 영지 전화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전화 점사로도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요. 네, 네. 1번을 받아볼까요? 다 첫 번째니까. 네, 여보세요. 스피커폰을 해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댓글 검사 신청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전화 한번 했는데 진짜 됐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보실 분 성함이랑 생년월일이랑 알려주세요. 80년 7월 27일 음력이고요. 네. 41살 7월 27일. 김씨요. 김씨. 원숭이입니다. 김씨, 80년 7월 27일 음력 김씨. 네. 건강도 좀 안 좋으셔. 건강적으로도 지금 안 좋은 온기가 들어오셨고, 일단은 올해는 큰 문제는 없으신데 올해보다 내년을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보다 내년을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후년 4월 정도 되면은 안정적인 기운은 들어오셔야.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네. 배우자 문제가 있다고 나와. 배우자 쪽은요? 네. 남편분 사주 네. 불러주세요. 77년 1월 29일이요. 1월 29일?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지금 사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은 남편분 물건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일하셔요, 남편분이? 물건? 기계. 네. 이런 쪽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네. 내년에 사고수도 조심하라 그래요. 남편분 네. 내년에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금전적으로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 지나서 그때부터는 조금 풀리신다고 나와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건강운이 궁금했거든요. 건강운이 궁금하셨죠? 제가 바로 말했잖아. 친정 엄마가 많이 아파서 돌아가셔서. 역시 바로 나왔네. 조심하셔. 내년 되셔야 돼. 네, 감사합니다. 또 볼까요? 또 명언이. 왜 바로 보니? 좀 넘겨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순화장입니다. 몇 살이세요? 네, 저 90년 12월 8일 음력생이고요. 몇 살? 90년생이에요? 네, 12월 8일입니다. 90년. 12월 6일. 됐더라고. 99, 있어. 됐어. 90년. 30한 살이네. 네. 정호세. 네, 박범준이고요. 응, 10월. 10월 며칠? 12월 8일이요. 12월 8일? 네. 그 다음에 이름이 뭐야? 박범준이요. 박범준. 네. 뭐 공부하네.
뭐 공부하냐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직장다닙니다. 직장 다녀? 네. 뭘 그러면 하다가 포기하셨어? 영어도 하다 말았습니다. 네. 유학 가가지고, 그러니까, 유학 갔다 들어왔다 말았습니다. 본인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하던 걸 포기하지 말고 그걸 갔어야 되는데 항상 미련이 남는다. 답답하다.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자아 갈등을 항상 하고 있어. 본인이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한번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꺾였다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해서 의사 길이 안 나고 엉뚱한 걸 해야 된다고. 이 사주는 전문적인 일을 해서 내 이름, 박 누구라는 이름을, 명함을 뿌리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원래 관록이 있고 나랏밥이 있고 내 이름이. 그래서 내가 항상 누구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주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펜타나돌에서 월급이나 달라고 하면은 그게 힘든 거지 내 사주야하고는. 그래서 직장에 갈등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영업하고 있고요. 안 되는 거지. 그 영업은 영업으로 한다 그러면 소득이, 내가 노력은 하나 소득이 안 되는 거지. 특히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직장을 다니는 거야. 어디 머무는 곳에 고정적으로 딱 박혀 있으면 본인은 힘들어. 많은 사람을 연립하고 내 명함을 뿌려야 된다고 내가 말했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영업하면서 내 이름을 뿌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직업으로는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는 내가 학문에 문이 열려서 공부를 더 오래 해서 그걸로 웃대가리가 되든 아니면 이거는 예술가 기질이 있단 말이야. 스포츠, 예능, 예체능 이런 쪽으로 또 나가는 두 가지 직업이야. 그래서 지금 영업하는 것은 원래 본인이 비비는 거를 되게 싫어해. 아부하고 비비는 거를 못해. 그냥 고지 고대로야 본인은. 근데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본인 사주의 올해 자체에, 그러니까 내가 숨쉴 만큼의 기운밖에 없어. 뭔가가 활기를 차고 퀄리티를 높이고 뭐 불을 창조하고 모으고 싸우고 명예가 올라가고 이러지를 못한단 말이야. 뭐든지 있으면 올해는 쪼개져야 돼. 하나가 있다면 반절로, 또 반절이 있었다면 없어지고, 이렇게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노력하는 것만큼 소득이 없어야 돼. 네.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게 있지. 뭔 말인지 알지? 금전으로 그렇고. 그런데 나 비전. 비전은 네. 비전은 올해까지는 잘 참아야 돼. 올해는 그래. 올해가 그래. 올해가 그런 해예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잘 본인이 이 자리가 뭐 못마땅하다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아침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딱 계약을 하고, 이렇게 상을 다른 사람이 받는 행운년이란 말이야. 내가 노력을 해놓고 그러니까 네.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잘 넘어가야 되는 해라고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소득이 나의 현실적으로 오는 해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직장이나 건강이나 인연줄로 다 부족한 기분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 낫죠. 올해보다는 훨 나아요 내년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그것을 아 이리 속상해 이것 때문에 내가 안다며 이런 게 아니고,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야. 직장을 바꾸더라도 올해는 여기서 떼우고 가셔야 돼.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걔 전화가 오는 거야? 네. 한 통화만 더 받아라, 팁으로. 제가 봐요? 네가 봐요. 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남자분들이 정이 많이 든데. 92년 11월 31일생이고요. 11월? 31일? 30, 네, 30이요. 네, 30. 네네. 네, 음력이요? 양력이요? 양력입니다. 양력.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네? 성씨. 진씨입니다, 진씨. 진씨. 네. 92년 11월 30일. 부모님 건강적으로도 조심하라고 하시네? 선생님을 보는데. 부모님이요? 응, 부모님 건강 조심하시래요.
전해드리세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이셔야 된대요. 네, 맞아요. 내가 뭐 항상 가도 뭐 0만짜리 꼈다고.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셔요? 직업상도 항상 맨날 막 출장 많으셔? 출장 아니고 그냥 업무상으로. 아, 이동이 많으셔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지금도 근데 막 움직이셔야 돼? 뭐 네. 그런 일이 있죠? 네? 계속 움직이셔야 되는 일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발을 봤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신을 받으시는 꿈을 꾸셨다고요? 네. 아,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받으셔도 된대. 아, 그 신분이요? 안 받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가요? 네. 그냥 잠을 좀 푹 주무시고 조상님들한테 잘하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혹시 돈은 많이 버나요 제가? 금전이요? 금전 같은 네. 경우에 있는 선생님 2년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 2년 뒤부터 금전운은 조금씩 풀리신다고 나와요. 아, 네, 사주에 돈 많아요.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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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흥이 좀 있을 뿐이야.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총각이네, 뭐든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화 이벤트도 받고 이제 우리 모녀가 오늘 합동작전을 해서 여러분의 웃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땠어요?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벌써? 지금... 아직 멀었어요?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하는 거야? 네. 또 소통해야 된대. 정확한 상담은 예약해 주세요. 네. 신이 들어와서 무당이 되는 꿈은요. 그건 가물이 있는 꿈이고 무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공을 안 들였던 조상은 없어요. 다 부뚜막에 우리 자식 굶지 마세요. 우리 자식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재물을 들고 불고 해주세요. 부뚜막에 다 불었던 다 우리 선대의 조상이에요. 그런 조상님들이 공을 닦아서 들은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은 있겠지요. 조상이 없는 자손은 없으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없으므로, 후추리 없는 넌추리가 없으므로 조상 없는 자손은 없어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가 부뚜막에다 장독에다 다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빌었던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다 신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고. 그런데 이제 불신인지 안 불신인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신을 받고 이렇다고 해서 신을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불의가 공을 들였던 주력이 세면 하늘에 많이 빌고 땅에 많이 빌고 지성에 많이 빌고 또 집안의 신들한테 많이 빌은 그런 기운이 많으면은 자손이 가물이 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물이 센 게 신이 되느냐 이게 공만 들이고 사느냐 이걸로 나눠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상을 위해달라고 너도 공 들이고 살으려고 이렇게 얼빛어서 꿈을 꾸기도 하고 정말 신의 기운이 있어서 천신에서 부채방울을 주고 오색으로 내려와서 그 제자한테 이렇게 딱 하명을 하고 이런 건 빠져나갈 수가 없지만 신 꿈 한번 꾸고 신받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그 신으로 내림을 받는 그걸로 연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김민들레 씨 쌤 너무너무 곱네요. 민들레 씨 아이디어도 너무너무 이쁘네요. 진수빈 따로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빨 빠지는 꿈은 친가 쪽에서 누가 자살했어. 이빨 빠지는 꿈 꿨는데 친가 쪽에서 누가 자살을 했어요. 이빨 빠지는 것은 이제 근심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윗니가 빠지면 옷사람이 죽고 아랫니가 빠지면 아랫사람이 죽는다. 근데 이빨이 아무튼 이렇게 흔들리거나 흔들리는 건 근심. 빠지는 것은 누가 죽고 사망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거. 그래서 이빨을 빠지거나 머리를 빗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이런 것은 별로 다 좋은 꿈이 아니에요. 신체 일부가 나가는 꿈. 대신에 신체 일부에서 뭐 나가는 꿈은 좋은 꿈이냐? 오물. 신 가르침을 뱉었어요. 소변을 뒀어요. 대변을 뒀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땅구멍이나 오물을 통해서 우리가 독소 같은 거 나쁜 게 빠져나가잖아요. 같이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근심이 해결이 된다. 또 걱정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빨 빠지는 건 결과적으로 그 예지몽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불길한 꿈이지. 뭔가가 안 좋게 되는 불길한 꿈이에요. 네. 이미슬님이 저희 아빠 형부 진욱이하고 집안이 차분해지고 좋아졌어요 라고 역시 역시 그슨 뭐 누군가 이런 말을 내가 어저께 잠깐 뭐를 보다가 어떤 제자가 굿하는 무당은 사기꾼 무당입니다 가지 마세요 라는 그 단어를 잠깐 읽은 적이 있어요. 지서 옛날에 우리가 물 떠놓고 빌고 부름날 칠성날 또 그 등등 동짓날 같은 때 밭을 써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지금 현대에 맞게 조금 더 차려서 조금 이 법수를 좀 늘려서 하는 정성이거든요. 근데 국가 주성과 기도 이런 발언은 사람이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힐링하듯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기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다면서 사기꾼도 아니고요. 굿을 알아 그래서 사기꾼도 아니고 옳은 굿과 옳은 지성은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을 먹어서 그러니까 보약이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몸에 보약을 아직 인지할 수 있는 면역이 없는데 그럴 때는 보약 안 먹이잖아요. 이 저기 한약병에 가면 몸부터 보호를 해놓고 보약을 섭취할 수 있게 해야만이 된다라는 얘기하는데 그 판단을 진정성 있게 잘 하셔서 잘 먹이면 보약 같은 굿이 될 것이고 아직 내 몸에 보약을 받아줄 수 없는데 무조건 좋은 굿이라고 해서 먹이기만 한다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제 정사를 보고 나서 이해가 가거나 마음이 찌릿찌릿 전기가 와서 통한다거나 이렇게 뭐가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거잖아요. 누가 뭐 부드러워 머리를 끊는 건 아니잖아. 돈을 강제로 뺏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걸 대천문이라고 하면 여기 가슴에서 흔들리는 뭔가 기운이 있으면 조상이 땡기는 거야. 구슬을 하려면 또 여러분이 구슬해야 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어요. 나는 구슬했으니까 뭐든지 다 될 거야. 다 해줄 거야. 뭐 만병통치약처럼. 그런 사람은 부탁하지 마세요. 구슬 몫이에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슬했으면 건강만 지켜주는 거고 재물 때문에 구슬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구슬은 뭐 건강, 목, 금전, 부부화, 뭐 다 이 만병통치약 아니야. 애들은 가야 돼. 그 말인지 아시지? 그래서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게 아니고 몫이 있고 소원은 하나예요. 무슨 구슬은 소원은 하나예요. 건강이면, 금전이면, 부화학이면. 그런데 그 약이 제대로 쓸 때는 어떤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지. 예, 그리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되라고 빌어준 것이지 못 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왜 그러냐면 뇌 아픈 사람은 뇌수술을 하고 배 아픈 사람은 배 아피 수술을 해야 되고 아기는 산부인과에서 나야 되는데 그 진단이 조금 잘못되어서 잘못된 수술을 해서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은 좋은 뜻인지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제 네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신의 대만신들 2 나가시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우아만신, 재치만신, 생쾌만신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네네. 선생님 좀 어떤 캐릭터로 밀고 나갈 것인지 궁금해요. 저요? 갑자기 질문을 하네요. 아무도 없죠. 좀 이렇게 좀 알려주고 좀 질문을 하세요. 없어요. 그런 거 직접 없어요. 정말 귀요미만신으로 어떻게? 귀요미만신. 나 예쁜 만신으로 할까? 그거 예쁘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저의 이미지가 그렇대. 뭐 진수라고 아까 뭐라 그러지? 뭐 깔끔하고 그런 걸 뭐라 그러니? 그렇대 내가.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만신, 그런 만신이었으면 좋겠네. 엄마 만신. 엄마 만신. 엄마 만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어떤 캐릭터를 가졌으면 좋은지 지금 좀 투표 좀 해주세요. 여러분 포근 만신 좋아. 어떻게? 포근 만신이. 포근 만신. 포근 만신. 제 캐릭터를 좀 정해주세요, 이 시간에. 가정만신. 가정만신. 복음만신. 엄마만신. 엄마만신. 쪼꼬미만신. 쪼꼬미만신. 실제로 뭐 보면. 석진만신. 아니요, 쿨한만신.
똥나쁜나 배짱이네 요즘에. 눈호강한다고 선생님 보고 싶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약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만신도 좋고 인정만신, 인정만신도 좋고 기억만신, 기억만신도 좋고 인정만신. 이렇게 좀 당당만신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당당하게 좋으니까. 이거 좋아요. 토닥만신. 토닥만신. 옛날 만신처럼, 그 만신처럼. 토닥만신도 좋다. 토닥토닥. 토닥만신도 좋네. 복댕이 고마워요. 다정만신도 좋고. 여러분, 순화당이 어떤 캐릭터로, 어떤 만신으로 가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되면 알게 되겠죠, 저희가. 항상 본인에 대한 것은 뭐든지 다 미만족이잖아. 뭐 뭐든지 다 채워지질 않잖아. 그게 뭐 교수든 박사든 무당이든 의사든 자기에 대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든지 만족이 없으니까 저 이미지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거니까 뭐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뭐라고 한들 지금 생각나는 건 없네요. 효자손만 신들어왔어. 아 그래 근데 그거 주니까 아 그것도 괜찮네. 효자손만 칭찬이죠. 2시간 동안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하셨는데 네네. 좀 어떠셨어요 선생님? 아, 오늘 이렇게 금방 이렇게 시간이 아, 저 2시간을 어떻게 다 저러고 계시지? 그렇게 이제 방송 어쩌다 이렇게 오면 했는데 금방 2시간이 이렇게 비쌀처럼 갔고 또 우리 영지선녀가 톡톡 튀는 우리 영지선녀 따끈따끈한 영지선녀가 엄마 옆에서 든든하게 이렇게 있어줘서 같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왔네요. 영지선녀도 한마디 해주세요. 저 어머니랑 같이 처음으로 나와봤는데 일단은 역시 어머니 포스가 너무 좋았고요. 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늘도. 앞으로 손님 여러분들한테 어머니한테 배운 거 가지고 아주 차분차분하게 잘 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엄마 맛은 없어 정말. 노력할게요. 나 엄마 맛은 할까? 엄마 맛은 없대. 그러니까. 아, 무슨 맛, 대맛신이라고 토크하는 맛이 예능 프로그램인가, 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신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날 초대 손님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 인생 얘기를 하는 얘기, 이제, 예능 프로그램. 지금 대만신들이 장안에 핫한데, 여러분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순화당 또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이제 잘 해볼게요.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연금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연금도 맨날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사대가 맞아야 되고 그 조상하고 주력이 맞아야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놀릴 때가 많잖아. 야 이거 지금 신이 있나봐. 나 그런 말을 해주고 가는데 많이 해 사실은. 야 이런 것까지 빼. 나 깜짝 놀랐어. 나 신이 들린 거 맞나봐. 지금도 그런 말을 그냥 정말 이게 재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적으로 하는데 어떤 때는 있잖아. 그 집이 초상이 나가지고 상문이 금방 들어서 며칠 안 된 사람이 온다던가 그런 감에 아무것도 안 보여. 사사상문이 확 쉬워서 이것도 우리가 약을 쓸 때 어떤 집에 가면 약이 잘 났더라. 어떤 집에 가면 약이 좀 힘들더라. 이렇게 연대가 있는 것 같아. 조상하고 연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 옳은 말. 본인 가슴에 맞는 말. 그런 말을 들고 혹시나 틀린 말을 썼던 것들은 빼버리라고 그러거든.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법에 따라서 점사도 잘 나오고 틀리고 그러는 것 같아. 네,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두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소통하고 있을 수 있어서 참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오늘 백장이 실시간에 참여하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비피에 코로나, 요즘 또 태풍, 장마 많은 천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어서 건강과 행복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남았나요? 이제 인사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